I am Polygroid and you are learning at Impolygroid channel. Enjoy and have a great time. 넷플릭스 시리즈 마지막으로 내 돈 700억 한 번만 보고 싶어요. 마타타. 여기까지 가지고 오느라 고생했는데 한번 봐야지. 마지막으로 난 이 표정이 제일 좋아. 꼭 장난감 잃어버린 어린애 같아. 방금 전까지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내가 그렇게 멍청할 줄 알았어? 언니가 살아있을 거라고 굳게 믿을 줄? 응. 그걸로 뭐라도 할 수 있을 줄 알았다니. 정말 멍청하지 뭐야? 이건 어떻게든 네가 죽는 결말이야. 내가 죽으면 700억은 어쩌려고? 나 끝까지 700억 연연하는 사람 아니다. 내가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것 같아? 나 예술가야. 700억짜리 블록버스터 찍었다 치지 뭐. 발코니에서 이걸 날렸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공동주택 규약 위반입니다. 벌금 $1,000 내셔야 돼요. 네가 그랬어? 아, 기다리다 심심해서. 야, 싱가포르에서는 쓰레기만 버려도 벌금인 거 몰라? 몰라. 씨, 돈 찾으러 왔어요? 어떡하지, 여기 없는데? 좋은 생각이 났어. 두 사람은 돈 때문에 싸운 거야, 응? 그러다 여자가 남자를 쏘고 여자는 투신자살. 어때? 결말 괜찮지? 안 그래도 배신자 새끼 잡으러 가려면 피곤할 것 같았는데. 돈 찾으러 온 거 아닌데요? 여보, 그만해. 아, 뭐야? 사모님이 핸드폰을 꺼 놓으셨다고 해서 전화 바꿔 드리러 왔어요. 아, 왜 자꾸 끼어들어, 당신? 사사건건 신경질 나게. 선거 끝날 때까지 사고 안 치기로 했잖아. 이거는 사고 안 나.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끝내주게 마무리될 거야. 포기할 수가 없어. 이거는 포기할 수 있어. 당신 전 재산이 걸렸으면. 무슨 전 재산? 안녕하세요, 오인경 기자입니다. 제가 사모님 집안에서 관리하시는 비자금 장부를 확보했거든요. 밤새 정리하느라 고생 좀 했어요. 엄청난 규모일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조 단위로 나올 줄은 예상 못해서. 뭐야, 너희들? 어? 뭔데 나한테 이래? 여보, 그냥 걔 죽여버리면 안 돼? 제가 혹시 죽으면 공개가 되도록 준비는 해놨어요. 솔직히 이거 대한민국 전체를 들었다 놓을 만한 특종인데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언니 목숨 때문에 이걸 놔야 하나? 제가 미치는 건 아는데 깔끔하게 바꾸죠. 우리 언니하고 장부. 안 돼. 안 돼, 인경아. 가만 있어, 언니. 나 마음 변하기 전에. 아, 얘들 진짜 싫어. 이 장부를 작성한 신현민 이사는 우리 중에 처음으로 타락한 사람이었어요. 25년간 3조 넘는 돈을 움직였는데 무슨 개인적 일탈처럼 말씀을 하세요? 이건 조직적 타락의 증거예요. 우리는 조직을 위해 돈을 비축하는 걸 타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위해 죽어야 하는 순간에 그러지 못하는 걸 타락이라고 하죠. 신 이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박에 빠져들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전쟁에서 장군의 목숨을 구한 강인한 군인이었지만 왜인지 그의 아들은 나약한 정신을 가졌어요. 여기서 조직은 정난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난회에서 난초를 받은 구성원은 자발적으로 죽음을 택하지 않으면 강제로 죽습니까? 내가 오인경 기자 리스펙트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정치 활동을 시작한 후 많은 기자들을 만났지만 오인경 기자처럼 긴장하게 만드는 기자는 없었어요. 방금 질문에 대한 인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오 기자는 왜 아직 본인이 살아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당신들이 왜 여태껏 나를 안 죽였는지 묻는 거예요? 오 기자는 절대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없어요. 저축은행에 대한 의혹 제기는 본인이 해임되는 걸로 끝났죠. 부동산에 관한 문제 제기는 내 지지율만 올려줬고 이 정도면 날 위해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두고 보세요. 9시 메인 뉴스에서 정난회에 대해 리포트할 순간이 올 겁니다. 오 기자 수습 시절 저축은행 피해자들 사이에서 유명했어요. 뉴스가 안 될 걸 알면서도 성실하게 취재하는 걸로. 그래서 제보도 많이 들어갔죠. 내가 데스크에 물었어요. 저거 가만 놔둬도 되겠냐고? 데스크에서 그러더군요. 안에 두는 게 낫다고. 어디까지 취재해 오는지도 볼 겸. 아니죠? 지금 조한규 부장 얘기하는 건 태풍, 화재, 일가족 자살 사건. 난 왜 이런 뉴스만 하고 있을까? 궁금했던 적 없습니까? 조 부장 말이 흥미로웠어요. 이쯤 되면 포기할 법도 한데 힘들게 자라 맷집이 세다고. 방송국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방법은 많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 장부가 없다면 누가 당신 이야기를 믿을까? 이제까지 아무도 믿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테죠. 본부장님, 화영 언니가 죽었어요. 미안해요. 내가 돈 가지고 도망쳐서 깜짝 놀랐죠? 내 잘못이에요. 모든 돌발 상황을 예상했어야 했는데 인주 씨가 배신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나를 믿고 있는 줄 알았어요. 본부장님 못 믿은 게 아니라 언니를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돈은 꼭 나중에 나누려고 했고요. 근데 700억은 어디 있어요? 저 벽돌들은 다 뭐고? 700억은 맥퍼슨역 6번 락커 포스터 I'm 오인주 헬프미 벽돌은 포스터 부인이 갖다줬어요. 락커 열쇠예요. 본부장님 진짜 믿으니까 주는 거예요. 내가요 정신을 곧 잃을 것 같은데 혹시 이대로 죽으면요? 안 죽어요. 그래도 만약에 다시 못 일어나면 제 동생들 목 좀 챙겨주세요. 부탁드려요. 박재상이 선배에 대해 한 말이 있는데요. 난 안 믿어요. 너무 거짓말 같아서. 선배 혹시 정난회를 아세요? 선배는 나한테 기자가 뭔지 알려줬잖아요. 취재는 어떻게 하는지, 기사는 어떻게 쓰는지, 누구에게도 굽히지 말라고. 우리는 진실을 추구한다고. 오로지 역사와 대중 앞에서만 당당하면 된다고. 내가 HTN에서 해직되고 나서 3년까지는 버텼거든. 근데 애 엄마가 아프니까 답이 없더라. 사촌형이 레커차를 했어. 일 배운다고 몇 달을 쫓아다녔는데 어땠겠냐? 한 건도 못하는 날이 부지기수였지. 그때 지금 사장님이 찾아오신 거야? 조 기자는 기자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난초를 받았어. 원기선 장군을 만났고 서약은 간단했어. 정난회에 나의 삶과 죽음을 맡긴다. 이것은 허락받지 않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정난회에 대한 선을 지키는 한 기자로서 활동해 어떤 제약도 없었어. 내 양심에 따라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었고. 양심이요? 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대한 제 취재들 뉴스가 되지 않는다고 번번이 킬하셨죠. 수습 시절부터 미운 털 박힌 저를 지레 포기하게 만들려고. 태풍, 화재, 일가족 자살, 제가 못하는 쪽으로만 돌리신 거 아니에요? 맞아. 내가 널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어. 그래야 네가 납득할 것 같아서. 세상엔 다른 길도 있다는 거. 저를 정난회에 불러드리려고 그랬다고요? 난초를 아버지 나무에 걸었을 때 처음 자유를 느꼈어. 가난한 집 아이는 알 거야. 든든한 부모 있는 아이가
제일 자유롭게 놀 수 있다는 거. 너한테 힘 있는 아버지가 있다면 어땠을까? 탁월한 젊은 기자로 벌써 이름을 날렸을 거야. 너한테 그런 아버지를 주고 싶었어. 널 확실하게 들어올려줄 필요 없어요. 그런 아버지. 나는 아무 아버지도 필요 없어요. 기자가 뭔데? 누가 그렇게까지 기자 한대요? 나 같으면 어떻게든 레커차 했을 거야. 레커차 못하겠으면 다른 차 하면 되잖아요. 그런 아버지는 누구에게나 필요해. 부모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가장 밑에 있던 사람도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세상. 그게 평등이고 그게 정의다. 박재상이 서울시장 되고 대통령 되면 모든 사람이 정난에 될 수 있어. 미치셨군요. 이런 사람인 줄 모르고 선배가 시키면 지옥에라도 갈 수 있다 생각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우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한지. 마리는 서울시장 대변인 되겠지. 그러면 마리 자리가 비어. 잘 생각해봐. 복직해서 원하는 뉴스 해야지. 아니면 나대지 말고 조용히 살든지. 안 그러면 죽는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 엄마가 그런 사람인데 내가 결심한 게 있어. 우리 엄마 수학여행비 가지고 도망쳤을 때 앞으로 난 엄마 없이 산다. 도망가자 이내야. 멀리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자. 그럼 곧바로 가자. 사람들이 우리한테 신경 쓰기 전에 지금 당장? 내일 학교 끝나고 그때까지 계획 짜서 준비할 수 있게 학원에 연극 연습한다고 말해두면 11시까지는 우리가 없어진 거 아무도 모를 거야. 11시 전에는 외국에 도착해야 돼. 일단 일본에 가서 시골 온천 같은데 숨어 있으면 어때? 도쿄로 가서 기차를 타고 홋카이도, 거기서 러시아로 넘어가자. 예르미타시 미술관의 루벤스의 방. 거기 앉아 있으면 우리가 엄마 없는 아이라는 거 잊어버릴 수 있어. 그리고 배 타고 핀란드로 가자. 숲속의 작은 오두막에서 여름을 나는 거야. 무민처럼 라즈베리랑 블루베리 같은 거 따먹고 그림 그려서 시장에 가서 팔고.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완전 꿈 같아. 너무 무서운 선배였어. 딱 한 번만이라도 잘했다는 소리 듣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동안 난 뭐 했을까? 누구를 위해 어떤 뉴스를 하고 싶었을까? 인경아, 나랑 같이 미국 갈래? 응. 어제 할아버지 검사 결과 잘 나왔어. 이참에 빨리 학 있다고 오라고 성화신데. 너도 공부하고 싶어 했잖아. 무슨 뜻이야 그거? 혹시 예전에 그 얘기랑 비슷한 거야? 너 이제 정난에 손 뗐으면 해서 할 만큼 한 거 같고 너무 위험하고 그냥 내 인생 살았으면 해서. 넌 모든 게 참 쉬워. 문제 생기면 미국 가면 되고. 난 아무래도 살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여기서 끝까지 문제 풀 거거든. 그때 우리 24살 때 나 정말 유학 가고 싶었어. 그게 꿈이었어. 근데 넌 꼭 공부하고 싶은 것도 아니면서 할 일 없으니까 유학이나 가야겠다고. 너랑 결혼하면 나도 갈 수 있다고. 내 아버지 돈으로 같이 공부하자고. 얼마나 미웠는지 알아? 얼마나 비참한 기분인지 차마 말할 수가 없어서 몇 년간 연락 끊은 거야? 돈 있으면 모든 게 쉽구나. 사는 게 장난 같구나. 그땐 내가 어려서 너무 장난처럼 말했지? 더 분명히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를 좋아해서 너 말고 다른 사람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우리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일 같이 겪었잖아. 너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재혼하시고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는 애착이라고 하고 생물학적으로는 각인이라고 하는 감정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거 남녀 간의 감정 아니다. 가족 간의 감정에 가까운 거야? 남녀 간의 감정이 뭔데? 결혼은 두 사람이 가족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너랑 같이 있으면 뇌에서 알파파가 흘러 명상하거나 휴식할 때 나오는 평화의 알파파. 남녀 간의 감정은 설레고 떨리고 심박수가 막 올라가는 거야? 언니 말이 맞았어. 내가 선을 그였어야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그때 돈 때문에 못 간 거 같아. 너 가족 때문에 못 떠난 거야? 난 너 데리고 멀리 가고 싶었어. 다른 세상에서 네가 어떤 사람이 될까 궁금해서. 너 이제 갈 수 있어. 더 이상 죄책감 느끼지 않고 그 말 하고 싶었어. 오늘은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뉴스로는 할 수 없어요. 무슨 일입니까? 박재상에게 장부를 넘겼어요. 이제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잘 됐네요. 내가 박재상을 죽이면 오 기자는 세상에 내 얘기 알리는 걸로. 저도 끼워주세요. 박재상 죽이는데 당테스. 어머 어머 뭐예요? 왜 사람이 자는 걸 보고 있어요? 혹시 죽을까봐? 아휴 아휴 너무 잘 잤네. 돈은 인주씨 이름에 페이퍼 컴퍼니에 넣었어요. 인주씨가 대표고 내가 이사. 그리고 오늘 그리스로 가서 6대4로 정산 끝낼 거예요. 그쪽 브로커가 임시 거처 마련해뒀어요. 늘 믿고 맡기는 컨설팅 업체인데 동생들 도착하면 함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자산 관련해서는 이 회계사가 연락할 거예요. 인주 씨 돈 원금 손실 없이 자산 소득만으로 살 수 있도록 설계해 놨어요. 본부장님 어디 가세요? 꼭 다시 못 볼 사람처럼. 원상아 관장은 실증을 잘 내요. 한국 돌아가서 새로운 목표가 생기면 금방 잊을 수 있어요. 인주 씨는 그런데 날 잊어버리진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과 나 사이엔 복잡한 사정이 있거든요. 정산 마치면 인주 씨랑 나 다시는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인주 씨가 안전해요. 난 또 SNS로 소식 정도는 듣고 살 줄 알았는데.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엄마 없어졌다고 아빠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알아? 미안해 효린아. 엄마 때문에 고생했어? 이네도 잘 있었니? 네. 대신에 선물 많이 사왔어. 선물? 엄마가 매년 난초 대회에 가잖아. 올해는 선거 때문에 건너뛸까 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빠가 정치인이 되어도 엄마의 삶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고. 거기서 뭐 했는데? 꼭 사고 싶은 난초가 있었는데 아깝게 놓쳤지 뭐야? 후회는 안 해. 맨날 카메라 앞에서 가짜로 웃다가 거기 있는 동안엔 살아있는 것 같았어. 이해해. 나도 요새 연극 연습하는데 비슷한 기분 있거든. 그래? 무슨 역할인데? 연쇄살인마. 뭐? 맥베스가 연쇄살인마야? 왕이 되려면 사람 몇 명 죽일 수 있지? 그런가? 여보 새벽에 오느라 힘들었지? 잤는데 뭐 어디 갔다 와? 가락동 시장 갔다가 당신 보려고 오후에 어린이 병원 일정 같이 간다며? 피곤하면 쉬어. 내가 피곤할 게 뭐 있어? 갈 수 있어. 나 선물을 사왔다고? 토할 것 같아. 왜 우리 집에선 모든 게 가짜 같은지 궁금했는데 진짜 다 가짜였어. 하나도 안 빼고. 야 너 연기 쩔던데? 오버 좀 했어. 지기 싫어서. 현금이랑 통장, 채권 다 챙겼지? 응. 이거 네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난 뭐든지 잃어버리잖아. 7분 뒤에 출발하셔야 합니다. 후보님 벌써 가야 돼? 나 좀 잠깐 봐. 왜? 보여줄 거 있어서. 뭔데?
5분 남았습니다. 5분이면 할 수 있지? 계속 생각했어. 당신에 대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지켜주겠다고 한 약속. 당신은 날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보여줄 거야. 알지? 그 기자 죽여. 그럴 거야. 다 계획이 있어. 그냥 당장 죽여. 앞뒤 재지 말고. 너무 치욕적이었어. 당신 아내가 이렇게 치욕 속에서 살아도 괜찮아? 그 정도 못해줘. 당신 해줘. 오인경 기자, 오늘 처리해. 오늘요? 선거 끝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해서 그렇게 준비했는데 퇴근하기 전까지 다 끝나 있어야 돼. 알겠습니다. 15시 50분 아테네로 향하는 내부항공 129편 지금 5번 탑승구에서 탑승 시작합니다. 종호야, 왜? 인경이가 없어졌어요. 누나, 무슨 소리야?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돼서 와봤더니 집안은 쑥대밭이고 발자국은 여기저기 찍혀 있고 그리고 앵무새가 경찰에 연락했어? 인경이가 없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실종신고는 못 받아준대요. 근데 직계 가족이 오면 소방서 통해서 핸드폰 위치 추적 할 수 있다거든요. 언제 올 수 있어요, 누나? 종호야, 내가 지금 출발해도 7시간 이상은 걸릴 거야. 혹시 너 서울 시내 근교 응급실 돌면서 교통사고 사상자 중에 인경이 있나? 살펴봐 줄 수 있어? 한강 순찰대에 연락해서 인경이 인상착의 알려주고. 누나, 인경이 뭐 잘못된 거 아니겠죠? 그렇죠? 잠깐 기다려줄 수 있어요? 내가 방법 생각해낼 때까지. 없어요. 방법 생각해주시는 건 좋은데 저는 일단 갈 거예요. 나 때문이에요. 인경이 잘못되면 지금은 인주씨도 위험해요. 계획 좀 세우고 가죠. 내가 당장 같이 갈 수가 없어서 그래요. 본부장님, 나 죽으면 돈은 어떻게 돼요? 대표가 사망하면 상법상 이사인 내가 특별 대리인이 되어 지급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이 말 하고 갈게요. 내가 살면서 만난 사람 중에 본부장님이 제일 친절했어요. 나한테는. 그러니까 믿고 갈게요. 무슨 일 생기면 내 동생들 목 꼭 좀 챙겨주세요. 알겠죠? 내가 왜 이럴까? 아무 소리에나 놀라다니. 아, 내 손이 두 눈을 잡아뽑는구나. 저 위대한 넵튠의 모든 바닷물이 내 손의 피를 깨끗이 씻어줄까? 아니야. 오히려 내 손이 바다를 붉게 물들일 거야. 아니야. 오히려 내 손이 바다를 붉게 물들일 거야. 맥베스 부인? 이내야, 등장해야지. 선생님, 오인애 아까부터 없었는데요? 어디 갔지? 오늘 이내 조퇴했어? 전화 좀 해봐. 전화기 꺼져 있는데요? 효리나. 어머, 얘 왜 이래? 효리나, 괜찮아? 효리나, 정신 차려봐. 도쿄로 가서 기차를 타고 홋카이도, 거기서 러시아로 넘어가자. 예르미타시 미술관의 루벤스의 방. 거기 앉아 있으면 우리가 엄마 없는 아이라는 거 잊어버릴 수 있어. 말 좀 해봐, 효리나. 어떻게 된 거야? 출국 기록을 보면 이내가 오후 4시에 일본으로 출국했다는데 너 알고 있었어? 금고에 있던 내 통장이랑 채권들, 달러도 없어졌어. 이네가 가져간 거 맞지? 네가 말 안 하면 엄마는 경찰에 신고해야 돼. 그래도 괜찮아? 내가 줬어. 뭐? 멀리 가서 보고 싶은 그림 보고 오라고. 너희들 곧 유학 가기로 되어 있었잖아. 근데 왜 이네가 혼자 그 돈을 들고 멀리 갔다는 거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미술관이라면 지겹게 다녔잖아.
근데 이네는 외국에 간 적이 한 번도 없대. 그래서 다녀오라고 했어. 며칠 뒤에 돌아올 거야. 며칠 뒤에 온다고? 곧 연락 올 거야.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오래전에 내가 문을 잠그고 갇힌 방. 나는 절대로 이 방을 떠날 수 없다. 벌써 일어났어? 배고프면 먹어. 효린이한테는 뭐라고 했어요? 혼자 일본에 간 모양이라고. 학교 간 애를 납치했다고 하긴 그렇잖아. 울었어요, 효린이? 얼마나 지나면 잊어버릴까? 왜? 여기서 못 나갈 것 같아? 2922일. 어떻게 이런 곳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그분은? 그걸 어떻게 알아? 앨범에서 봤어요. 전부 도려내져 있는 거. 아줌마 엄마 맞죠?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까이 있던 사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 우리 엄마 여기 살았던 거. 너도 그렇게 살게 될 거야. 말했지? 나는 비밀을 좋아한다고. 닫힌 방. 나는 결국 저기에 목을 매서 죽게 되나요? 그 모습을 그려보고 싶어요. 절대로, 절대로 가출 아니에요. 때마침 보안 케이블 잘려 있었고요. CCTV도 꺼져 있었어요. 평범한 사람이 앵무새를 이렇게 죽일 수 있나요? 분명히 납치예요. 전문가에 의한 납치. 아가씨, 사람은요? 그렇게 쉽게 납치되지 않습니다. 남자친구 있어요? 실종되신 분. 저 아닌데요? 오인경 씨 핸드폰. 위치 추적 결과 나왔습니다. 응. 마지막 핸드폰 꺼진 데가 경기도 광주 어디쯤인데. 어떻게 연고가 좀 있습니까? 아니요. 보자. 성베네딕토 정신병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성베네딕토 정신병원입니다. 오인주 씨 보호자 되십니까? 제가 오인주인데요. 오인주 씨? 어디세요? 갑자기 병원에서 사라지셔서 너무 걱정했어요. 제가요? 맞아요. 제 동생이에요. 혼자 오신 거 맞죠? 같이 오신 분 없고 오인주 이름으로 직접 서류 작성했고, 네, 이번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말이 안 돼요. 저렇게 멀쩡한 애가 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요?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애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병원에서 환자가 사라질 수가 있어요? 취재 방향은 맞았지만 질문이 틀렸어요. 오인경 기자. 박일복이 갖고 있는 땅이 얼마짜리인지가 아니라 왜 가지고 있었는지 물었어야죠. 기자님이 찾아낸 박일복의 토지 지분 중 상당수가 도시 개발 사업으로 큰 이익을 냈다는 것 아십니까? 메일 잘 받았습니다. 누구시죠? 괜찮으시다면 찾아뵙고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메일 잘 받았습니다. 원상우라고 합니다. 원기선 장군 아들이고 원상아 관장 오빠죠. 여기는 누가 올 수도 나갈 수도 없는 곳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메일에 다 적었으니 모쪼록 취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잡고 싶어요. 마지막 기회 같아요. 파괴력이 엄청날 거예요. 그분이 사람들 앞에서 증언한다면. 원기선 장군 친아들이고 원령산업 대표였잖아요. 보배저축은행 사태의 핵심이고요. 상우가 성베네딕토 병원에 있나요? 어떻게 아세요? 그 병원 잘 압니다. 내가 선진복지원 지을 때 작업반장을 했어요. 98년 병원으로 증축할 땐 관리 감독을 했고. 잠깐 기다려봐요. 앞에 세 개는 선진복지원 대기 설비 구성 도면이고, 그 다음 세 개는 성베네딕토 병원의 공조 덕트 도면이에요. 성베네딕토 병원은 용적률 때문에 배관 시설을 그대로 두고 수직 증축을 했어요. 당시 건물들은 중앙 에어덕트가 하나로
연결되게끔 설계를 했거든요. 구관 조리실에 중앙 배기 시스템이 있어요. 건물 내 모든 환기구에 터미널이라고나 할까? 거기에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덕트가 있죠. 유격 훈련 받은 적 있습니까? 아니요. 체육 잘해요? 아니요. 어둡고 더러운 곳에서 오래 견딜 수 있습니까? 그건 자신 있어요. 여기 평범한 정신병원 아니에요. 누나. 뭐? 98년에 선진복지원에서 증축했다고 되어 있죠? 선진복지원은 80년대에 불황아, 노점상, 알코올 중독자, 그냥 평범한 사람들까지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던 곳이에요. 정란의 출신 원장 심재승은 2004년 과거사위에 고발당한 후 교통사고로 죽었고요. 인경이, 여기 어디 감금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발자국들이랑 앵무새는 어떻게 설명해요? 종호야, 난 인경이가 여기 일부러 들어온 게 맞는 것 같아. 왜요? 왜 이런데? 일부러 들어와요? 만날 사람이 있어서.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새로 처방해 주신 약이 잘 맞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깨고 잘 잤습니다. 습, 약은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상우 대표님, 오인경 기자입니다. 아니, 뭡니까?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그 드라이버로요. 이것 좀 열어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찾아올 생각을 했습니까?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었고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어떻게든 해낸다더니, 네. 아, 누군가 오인경 기자님에 대해 그렇게 말해줬어요. 아무튼 저는 대표님이 보배저축은행 사건의 몸통이라고 봤습니다. 불법 대출받은 1400억 꿀꺽한 PF 사업 대표셨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갇혀 계신 건가요? 보배저축은행 사건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경유착? 인허가 비리? 부실 대출? 이 사건에서 제일 끔찍한 부분은 아무리 로비를 해도 인허가가 나지 않아 사업이 좌초되자 그 사람들이 일부러 은행을 망하게 한 겁니다. 대출금 회수가 요원해지자 뱅크런이 일어난 게 아니고 일부러 무너뜨린 거라고요? 은행이 망하면 대출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죠. 손해는 국가와 보험회사, 예금주들이 지면 되니까 난 그 사실을 폭로하려다 여기 들어오게 된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이 서울시장 되고 대통령이 되려고 길을 쓰겠습니까? 모든 사업의 핵심은 인허가라는 것을 똑똑히 깨닫게 됐거든요. 박재상이 서울시장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허가하는 사업들, 관련 토지 소유주들을 살펴봐야 돼요. 오 기자는 박일복의 부동산 액수에 제일 관심이 있었지만 문제는 그 땅들이 이제껏 무엇이 되었고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지죠. 나가서 증언해 주십시오, 대표님. 아, 미친 사람 떠드는 얘기 누가 믿겠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 증명하겠습니다. 증거 찾고 정황 찾고 증인들 모아볼게요. 진실이라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은 흔들림 없이 증언만 해주시면 돼요.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겠어요? 나간다 해도 금방 저들의 표적이 되겠죠. 제가 지금 모시러 온 거예요. 나가서 안전하게 지켜드릴 거고요. 믿을 만한 분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왜 처음부터 못 알아본 거죠? 오인경 기자를 언니 이름으로 들어와서 놓쳤습니다. 우리 후보님 최대 관심사입니다. 여기서 못 잡으면 팀장님도 나도 미래가 어두워져요. 죄송합니다. 아주 어둡게 살아가야 한다고. 인경이 아직 안 잡혔어. 아직은 괜찮아.
저런 여자한테 내 동생 잡히게 둘 순 없지. 못 잡게 해야 돼. 어떡해요? 어떻게든 VIP 상태는 확인했어요. 10분 전에 주치의가 회진을 했고요. 잠도 잘 주무셨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뭐죠? 화재 경보인데요. 보안 일로 와. 예, 저 여자 잡으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인경아, 도망쳐. 언니야, 위험한 여자가 왔어. 너를 잡으러 왔나봐. 누나, 도망쳐. 인경아, 얼른 옥상으로 가줘. 야, 문 열어. 누나, 실장님, 내가 빚진 거 있죠? 그때 몇 대까지 맞았더라? 4대? 5대잖아. 내가 경리 출신이라 계산 안 맞으면 짜증나거든? 5대 맞고 20억 다 뺏긴 거. 와, 살면서 내가 갚을 날이 있을까 싶었는데. 인주씨, 지금만 살 거야? 곧 있으면 우리 애들 들어올 텐데 어쩌려고 이래? 어차피 곧 죽을 거면 얼른 5대부터 채울 거야. 이제야 실장님 말 이해하네요. 폭력 앞에 진실한 인간의 모습을 좋아한다고 했었나요? 아이씨. 야. 뭐야? 너. 가까이 오면 떨어뜨립니다. 야. 누나. 빨리 경찰에 신고해요. 잠깐만. 아이씨. 야. 잠깐. 잡아. 잠깐만. 놔봐. 잠깐만. VIP가 사라졌습니다. 이것들, 어그로 제대로 끌었는데? VIP 찾을 때까지 지하실에 넣어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 저쪽으로 가시죠. 예. 언니가 병원에 있었어요. 가서 데리고 와야 돼요. 혹시 몰라서 사람 하나 보내놨어요. 아니, 이게 뭐야? 나가줘. 이제 어떻게 왔어요?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왔어요. 언니, 야, 이 미친, 죽는 줄 알았잖아. 너 때문에. 왜 이래 이거? 괜찮아. 다친 데는 없고? 안 다쳤어. 이렇게 다쳤는데. 아이, 저 대표님 잘 지내셨어요? 예, 인주씨는? 예, 제가 겨울코트 사진 안 보내드렸죠? 여기 앉으세요. 보여드릴게요. 인경아, 나 아무것도 안 바랄게. 그냥 평화만 줘라. 나한테 3일 후 서울 모처에서 박재상이 대규모 유세를 해요. 그때 맞춰 준비를 끝내려고 합니다. 꼭 사람을 죽여야 되나요? 안 그러면 이제 우리 누구도 정상적으로 살 수 없어요.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원상우 대표님 모시고 왔잖아요. 3일 안에 박재상과 저축은행에 관해서 널리 알릴 수만 있다면 뉴스로는 할 수 없다고. 바로 어제 그러지 않았나, 오 기자. 그땐 제가 자포자기 했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더 이상 기자가 아닌 거니까요. 저는 뉴스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아들었어. 그럼 오 기자는 아웃. 내키지 않는 사람은 빠져요. 원래부터 나 혼자 하려던 거니까. 인경아, 이내 연락해봤어? 아니, 지금이라도 데리고 와야 할 것 같은데? 내가 갈게요. 일단 박재상 집에 있는 사람 통해서 상황 알아보고. 같이 가요. 언니, 조심해. 연락할게. 어떻게 그 쥐새끼 같은 기자 하나 잡지 못하고 어떻게 상우를 세상에 내보낼 수 있어? 송구합니다, 후보님.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냐고.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나 상우야. 어디야, 지금? 내가 원한 게 아니었어. 저 사람들과 같이 갈 생각 원래부터 없었어. 너도 알잖아. 난 그렇게 나설 수 있는 성격이 못 돼. 내가 갈게. 어디인지 말해. 지나간 세월을 보상받고 싶어. 현금하고 신분증 준비해줘. 아주 멀리 갈게. 조용히 살고 싶어. 그 정도 해줄 수 있지? 걱정 마. 부족하지 않게 준비할 거야. 지금 어디인지만 말해줘. 바닷가 포장마차 기억나? 너 대학 떨어졌을 때 내가 너 데리러 갔던데? 네가 죽어버리겠다고 전화해서 혼자서 와줄래? 상아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소주 한잔하자. 2시간 정도 걸릴 거야. 이상한 생각 하지 말고 계속 전화하자. 뭐야? 이씨 뭐야? 찾아. 잘 있었어, 재상아? 오랜만이야. 혹시 박재상을 죽이러 간 건 아닐까요? 언니들이랑 효린이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저 죽은 거 각오가 됐어? 돈을 안전한 곳으로 움직여야겠어요. 거기 사인해요. 내가 충고 하나 할게. 최도일 믿어? 어디에 있든 뭘 하고 있든 빨리 연락주세요. 효린아, 당장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까? 잠깐만이라도 놔주면 어떨까요? 뉴스로는 못해. 전쟁은 총으로 해야지. 유쌤이랑